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짐과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참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폈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듬뿍 담겨 같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더 열정적인 순수해 보이는 제사 같지만 다들 그래서 이런 가인의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거죠. 이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벨의 제사를 갖다 정확히 정의 내렸다고 그랬죠? 어떤 제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내가 만들어낸 내 나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이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떠함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왜? 하나님은 그 예수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죽음입니다. 이 죄된 우리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의 은혜가 덮고 가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그 보혈의 공로로 가리고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하나 앞에 쓰는 거 이걸 어떤 제사다? 아벨의 제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아벨의 어떠한 아벨의 어떤 조건 아벨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예배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찬송이라는 게 나오게 되지 나의 어떤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의지 이런 걸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나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우상 숭배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내 칭찬 챙기기, 내 자랑 챙기기 하나님 앞에서도 네, 이거 원합니다. 나에게 해주세요. 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드렸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해서 열받아서, 그죠?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가인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자들이에요? 가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것을 의의로 잡고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다 마귀 새끼다. 니네 아비가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지옥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왜 열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열받아서 누구 죽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는 바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가 담긴 제사, 아벨의 노력과 행함이 아닌 예수의 행함이 들어가 있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그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23장 37절 3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뭐로 하느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태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은 탄식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굉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된 인간들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 탄식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헬라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예루살렘을 그대로 옮겨 음역으로 여기서만 성경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것은 히브리어 예루살렘은 그대로 음역해서 옮겼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뜻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이 그들의 구원의 확증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구원의 확증으로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뭘 또 뜻하느냐? 우상된 성전을 뜻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율법의 대표, 그죠? 율법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 율법의 표상이었습니다. 그죠? 성전, 신앙이라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말씀 지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삼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잖아요. 바로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아가 바로 우상된 성전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음역을 그대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당한 그들의 특징은 죄로 인해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신이 돼서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런 나를 성전화시켜서 순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 예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다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하나님 통해서.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폭로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짜 하나님을 죽였던 것이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죠. 드러나죠.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에 의해 죽인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죽은 신체들인 그들이 죄로 인해 산자인 척 하면서 행한 것이 바로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 이걸 다른 말로 율법 신앙이죠. 여기서 산자인 척했다는 뜻이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행하면 이거 지키면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산자인 척하는 거예요. 사실 다 죽은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 그러죠.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그런데 자신들이 마치 산자인냐 그렇게 행했어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성전신앙이고 율법신앙이다. 지금도 이 성전신앙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전이 목적이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그렇죠? 교회를 건축할 때는 우리 다 뭐라고 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를 팔 때 뭐라고 해요? 예배당 판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만 성전이고 팔 때는 예배당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구원의 징표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성전 우리가 지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려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을 접고 이 큰 성전의 일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크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면 여기 내가 속해 있으면 나는 뭐 같아요? 천국 백성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단위가 아무도 없어. 그죠? 여기서 목사님이랑 한 분이 둘이 예배를 드려 여기 예배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 그냥 껍데기인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거기서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게 말씀, 성경 말씀을 갖다 하나도 말하고 자기 자랑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참 뿌듯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전부 보내줄 것 같아. 그 성전 안에 속한 나는 바로 그 성전 자체 구원의 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예. 야, 너 구원 받았어? 딱 물어. 나 구원 받았지. 증거를 해봐. 야, 나는 이 대형 교회 여기 지금 장로야. 당연히 구원 받았지. 난 여기 집사야. 난 저렇게 큰 교회 지금 교인이야, 성도야. 당연한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은연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다 라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 성정신앙이에요. 인간이 쌓은 어떤 것으로 의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성전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나. 그럼 나는 이스라엘 성전을 갖다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성민인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은 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다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가짜 성전됨을 갖다가 폭로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신됨을 주님께서 삭제시키고, 그죠? 주님께서는 그 인간을 삭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됨을 삭제시키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본체 되신 예수가 인간들을 싫었던 겁니다. 싫었던 은혜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싫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은혜가 왜 싫겠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은혜예요. 그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 인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음을 싫어해요. 인간들은. 왜 다 1등 되고 싶어 합니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갖고 제가 나와 다르고 싶은 거지. 다르고 싶은 거지. 그 다름을 통해서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죠.
나는 말씀 제보다 이만큼 더 지켰어. 나는 교회에 이만큼 더 헌신했어. 난 이만큼 더 사역 많이 했어. 난 이만큼 더 하나님께 더 충성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거기 어떤 인간의 것도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받겠지.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들. 그죠? 빛이란 무덤 같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겉으로만 번질번질하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고 있고. 근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우리를 갖다 차별대우 하기는커녕 독사의 새끼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 의의가 삭제되는 자들. 그게 싫은 거예요. 삭제되는 그 은혜가. 그들의 그 의의를, 그들의 그 가짜됨을 폭로시키시는 그 예수가 싫은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경영에 의해서 복음과 인본주의를 섞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사하지. 그 십자가를 통해 너희 구원하셨어. 그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 은혜는 말하잖아. 은혜를 어떤 식으로 말해요? 인간의 조건을 은혜에 섞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떤 말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새벽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받는 게 뭐예요? 은혜죠. 그죠? 여러분, 말씀 열심히 지키지 않았음에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요. 그죠?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건. 그건 조건이죠. 하나님과 거래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그건 구약이죠.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실천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은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문에 써붙이고 이거 다 지키면 천대까지 복 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망하구다. 저주받고. 근데 인간들은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인간들은 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구나가 보여져야 맞는 거죠. 구약이. 그럼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은 누가 본체죠? 예수. 그래서 아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는구나? 예수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 은혜만 정확히 선포하고, 은혜만 정확히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왜? 이 재미가 없어요. 네. 인간들은 다 뭐예요? 나의 칭찬, 나의 인기, 나의 자랑,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구하려면은 차별이 나야 되고, 차별이 나면 뭔가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그죠? 만들어내야 되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지키나 교회 누가 더 열심히 하나. 근데 은혜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니 모이겠습니까? 실제 이 은혜가 차별이 없습니다. 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인간들은 모이겠어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는 그죠? 예수님같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그죠?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난 가망 없음, 없는 자고 나를 정말 깨달은 나는, 그죠? 진정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난 갈 곳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는 그런 나의 존재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만이 안에서 참 예배자로 주님께 찬송이 되어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남과 차별을 낳는다? 남보다 내가 더 영광을 챙기는,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무나가 깨달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 순간도, 내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고, 설교를 하는 이 순간도,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날 갖다 칭찬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챙기고 싶어 하는 그 죄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그대를 살면 살수록 깨닫고 알아가는 저의 여전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하라의 모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뭔가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 일어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인간들은 은혜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 모아서 주님께서 품어주셔야 거듭나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날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는 구원은 없음을 보게 하죠. 암탉의 그 새끼들을 모아서 날개로 덮지 않으면 생명은 아래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그죠? 그 물고기, 베드로가 그물을 갖다 던져 밤새도록 잡은 그물이 없는 예수께서, 그죠? 네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결국 그 배들이 다 빠졌죠. 전부 다 바다에 빠져요. 그죠? 여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구원이라면서 입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배드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거기서 물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나그라고 했어요. 나그. 그죠? 이 나그라는 것이 여러분 뭐와 뭐의 합성어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그와 나가의 합성어예요. 다그와 다가의 합성, 헬라어는 이크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나고 그랬죠? 이 물고기. 성경에 보통 바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 다그, 다가, 다그. 이게 합성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정죄, 그 죄의 정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안에 붙잡혀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들이 이것을 갖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한번 이겨내보려고 무슨 짓들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자기 편 만들기라고 해요. 그죠? 이 세상 그래서 편 만들기 시간이에요. 내 힘을 쌓고 편을 만들어서 나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힘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힘 있는 교회가 돼요. 그죠? 정치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많이 지지를 하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들이 많이 모이는 정치판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물고기.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다산, 생육과 번성, 인간의 이게 욕망, 이런 것도 생각해요. 많이 모아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나가 다그가 어떤 뜻이냐면은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다그인데 이게 나가 다그가 합성어라고 그랬는데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단어와 그다음에 많음이란 단어가 섞인 거예요. 사람 많아져서 이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자는 거예요. 많아져서. 그래서 구약의 우상 숭배들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 다 그래서 물고기는 때로 몰려다니죠. 때로. 닭속에 물고기는 때로 몰려다니죠. 그런 것들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저 하늘까지 우리 힘을 갖다 잘 모아서 쌓아서 힘을 합쳐서 하늘에 우리가 이르자. 신이 된 인간은 수를 누리고 번영과 성공과 부흥을 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이런 말씀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육과 번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게 되는, 성립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거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단어였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생육과 번성과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해 설명한 단어였던 거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갖다 정복하고 생성하고 다스리는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로만 말씀을 보니까, 구약을 갖다 껍데기로만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정죄로 이런 이 세상을 갖다가 더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에 떠는 말씀들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옛날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쟁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간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전쟁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이러려고. 근데 이 말씀들 모두가,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런 언약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떨어지고, 이삭에게도 떨어지고, 요셉에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떨어지고, 그죠? 이 말씀들이 왜 떨어졌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고 누굴 가리킨 거야?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처럼 정확히 나오죠. 그렇다면 이 번성과 생육이라는 거, 바다의 모래같이, 저 바다의 모래에서 하늘의 별같이 되는 이 번영, 번성과 생육이라는 건 누구 안에만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그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생명, 그것을 딱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번성이고 진짜로 생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게 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주신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것들을, 유익을 쌓고 영광을 쌓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됐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전쟁이 어떤 거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싸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예수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예수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은 지옥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 그런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진짜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어떤 사랑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들을 해요?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누굴 뜻하는 거였어요? 다? 예수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응? 시기 질투하지 않고,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라는 사랑을 표현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가 그걸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할 수 있다. 없어요.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까지 그렇게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 사랑이 예수로 보이지 않고 어떤 인간을 행하는 행함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니까 이게 지옥인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게 됩니까, 인간의 거는? 예수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보라고 주신 말씀인데, 예수라는 사랑이 뭔지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내 것으로, 내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지옥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거 지키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정죄당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난 지옥 못, 천국 못 갈 것 같아. 어떡하지? 하나님, 불안해, 불안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그 구원을 나로부터 이루니까. 내가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 안에서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루시는 게 구원이지. 여러분의 어떤 우리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어서 보세요. 그래서 이 물고기 같은 그런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 물고기. 이 물고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알을 낳아 번식해서 많은 쪽수로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갖다가 난태생이라고 해요. 난태생이라는 것은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난태생을 그런데 부정한 것을 얘기했어요. 부정한 것을. 사실 인간도 여러분 다 보면 난태생이죠. 왜? 엄마 양수 안에 우리가 쌓여있다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알로 나아진 것은 엄마가 품어서 엄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1장이나 라하프라고 그러죠. 어둠이 깔려있는 거기 혼돈이 있고 흑암이 덮여있는데 신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운행하셨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인 거예요. 신이 운행하다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걸 갖다가 라하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알로 알을 갖다가 품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다도 바로 그 라하프예요.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는 게 뭐예요? 연합이고 구원이죠. 신랑 대신 예수가 그 보혈의 날개의 옷으로 신부인 교회를 덮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암탉이 알을 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내가 신이 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을 원하지 않아요. 성전은 원해도, 성전이라는 것은 원해도, 성전 안에 주인이 된 내가 되길 원하지, 그 성전 되신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참 성전은 누구세요? 사실 예수세요. 그죠? 예수께서 그러세요. 내가 그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누구의 신분?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 그저 그 성전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내 인정, 내 칭찬, 내 유익을 쌓고 싶어하는 내가 성전의 주인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싹하여 살아가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전이 된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그 성전된 그 인간의 육을 허무시는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암탉을 갖다가 알로 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인간들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 명예와 힘을 갖고 싶어 하지 구원이라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랬더니 주님께서 38절에 보라 너희 중에 황폐여 버려진 바들이라 말씀하세요. 이 황폐여 에레모스 이것은 황막한 버려진 고독한 사막 같은 이런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룩 끌어내신 거예요. 광야 황막한 곳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니 그쵸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구름 불피는 것 뿐,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은 살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러.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각되죠, 막. 응?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안 주냐고. 그죠? 막 불평, 원망, 그죠?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육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광야가 어디다? 교회다, 그러죠. 여러분의 교회로 부르신 것은 나라는 그 육,
그것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권에 있게 하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것이 복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인정이 되고 주님 감사가 되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질문형되는 특성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게 있어요. 1등하고 싶고 콩쿨도 1등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높임 받고 다 그 인간이 원하는 거죠.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간들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질문형에서 질문이가 나와서 예, 유학 생활을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원하심이 진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난 오늘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매 순간순간에 삶이 은혜임이 깨달아져서 정말 예수께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삶으로 끌려가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끌고 오셔서 말씀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가치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기쁜 거죠, 사실은. 감사한 거죠. 하지만 제 육이 막 감사하고 기쁘겠으면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나라는 육은 이거랑 싸우고 있을 거예요. 더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가고 싶은 나의 육적인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끊어내시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노동, 오늘 그죠? 뭐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노동자예요. 여러분 쉬시는 분들은 다 집에서 쉬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여러분을 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지. 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안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여기 뭐 이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거가 되리라. 이도라는 것을 강한 것을 아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의 심판, 버려진 바 된다. 아피에타이라는 헬라어스, 아피에타이,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피에미의 수동태, 아피에미. 아피에미. 근데 여러분, 이 아피에미라는 이 동생, 이 단어는 버려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용서, 면제, 자유케 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함축적으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져.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나예요. 나라는 그 집. 그죠? 내가 일궈가는 나라는 그 집. 그것이 황폐케 된다. 이게 삭제케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삭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용서고, 면제고, 자유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황폐케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가 당해주셔서 나라는 그 육이 삭제케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폐케 되어지는 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돼야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나라는 그 성전이 심판당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너희 집, 오이코스 휘먼, 나라는 우상된 그 성전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그 우상됨을 삭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도 기원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철저히 다 돌 위에 조각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렸죠. 가루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그런 성전, 진짜 우리 가시적으로 보면 그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석서들은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나라는 그 육이라는 그 우상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너지는 성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만 참 성전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참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성전이 꼭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라는 그 성전은 반드시 어떤 나의 힘과 노력,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나의 것으로도 꼭 부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나라는 그 육이 무너지는 가운데 진짜 그 나를 갖다 살리시는 생명 되신 예수를 보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짜 성전된 그들로 십자가에서 무너지시죠. 황폐케 되시죠. 그 우상된 성전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안에서 여러분을 참 성전되게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셨던 거죠. 39절 앞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39절 한번 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보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황폐하게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황폐케 하신대요. 구원을 싫어하는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신이의 이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는 그런 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으시려 하지만 오지 않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셔서, 그죠? 그런 우리를 황폐케 만드셔서 이제 역사하실 텐데, 그런데 거기서 왜냐하면 그런으로 만해서 인해서 뭐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 찬송함이 오게 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로 인해 가짜 나라는 성전을 황폐케 하시고 이제 진짜 성전 안에서 성전이 된 자들을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외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성전됨이 여러분 무너질 때만이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라는 이게 살아있고 나라는 어떤 신댐, 나라는 우상댐이 펄펄 끌어넘길 때는 찬송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내가 무너져야 됨을 깨닫는 그런 나의 실전을 보게 될 때 그런 나의 부인됨을 갖다 대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부인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그 무너진 마음 우리 누구만? 예수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게 됨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죽음보다도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아픈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누구만을 바라보게 돼요? 순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찬송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 내가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그런 기도인데 진짜 우리의 소원함이라는 하나님 내가 황폐케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분만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그 육에 황폐케 됨이 있어야 마땅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내가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것을 10편 118편 26편을 인용한 거예요. 오시는 이, 호 에르코메노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리라. 율로케 메노스, 이게 뭐냐면 구약의 바라크를 의역한 거죠. 바락, 복이죠. 이게 진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은 그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복이 임한 자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그 자가 천국을 보는 거죠. 천국은 누구예요? 사실 천국이 가까워할 때 그 천국은 예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된 은혜 가운데 찬송이 있게 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황폐케 된 자는 그 자리에 갔다가 산사람 속에서 마음의 가난, 그죠? 포토커스라는 그 가난, 절대적 가난이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 가난, 그죠? 그 자리, 거지죠?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도심이 거지 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거지가 나사로가 천국에 왜 가요? 뭐 잘한 게 나옵니까? 거주가 거기에? 근데 천국에 갔다 그러죠? 왜? 거지기 때문인 거예요. 거지 됨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 존재인 거지 같은 나를 보게 된다. 바로 그 자리가 황폐함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이 찬송은 사실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우상숭배하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같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를 하는 것, 진짜 찬송이라는 것은 이 황폐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황폐함 가운데. 나라는 존재론적인 황폐함이 있는 거죠. 이게 있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되시기는 언제나 소망. 이게 너무나 아픈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로 우리가 갖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거기 있게 되기를 정하더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율로게메노스, 구약의 바라크, 이 바라크 복, 바리트, 언약, 이게 어디서 나왔다? 바라, 할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할례. 할례가 왜 찢어짐? 이 찢어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다. 그 십자가는 언약의 완전이고 찢어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찢어져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바락 복이 된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해 주시는 단어예요. 율로게노스란다고. 그래서 70인 역에는 이 율로게메노스라는 이 단어를 식사, 축사할 때 이걸 썼어요. 이곳에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서 그려지냐면 오병이어에서 그려지죠. 예수께서 이 떡을 갖다가 축사하시고 어떡하죠? 찢어. 이게 찢어.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 떡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찢어지셔서 이들에게 그것이 나눠지게 되죠? 생명으로.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찢어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찢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예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뭐다? 복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예요? 헬라어 마카리오죠. 하늘에서 부어지다. 복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이거 하면 복받는다. 교회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받는다. 예배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그렇죠? 그런 복은 없어요. 죄된 황폐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우리, 창녕, 세리,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갖고 갈 것 없는 그런 자에게 복이 떨어져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안에서? 황폐케 된 그런 우리 안에서 찬송이 있는 거죠. 황폐케 된 자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데
목이 그 자리에 떨어진다니까요. 그 은혜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의 산 앞에 나가야 되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에서 인간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간은 진정 찬송과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표준 세 번 덕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즉 예수께서 복이시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복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오신 참 복 되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예수만 그 은혜고 예수만 그 복이고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이 바로 예수로만 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들이 다 신이 될 스스로 행복이라는 것을 창조해 내려 발버둥 치는 이 세상은 다 죽은 시체들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죽이면서 내 영광을 위해 서로를 짓밟으면서 이 세상은 다 죽음의 세상이고 다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라고 쫙 슬퍼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이 전쟁 같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1등할 수 있고 그 1등을 해야 내가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1등을 못한 그 자리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지옥들의 연성인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인간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떨어뜨려줘서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인지를 보게 되는 것. 그 은혜로 우리는 찬송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암울해 보이고 탄식이 있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씀 안에 계시를 바라보는 그 눈을 받은 자가 진정 복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보면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보게 되는 놀라운 복받은 눈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면 이 말씀은 다 보다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저주. 그죠? 생독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들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를 못 보면 여러분은 전쟁인 거예요. 서로 생육하고 번영하고 다스리려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 그죠? 그걸 누구 이름을 대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자. 다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 어떻게 됐든 우리 교회만 사람들 많아지면 다 된다. 서로 교회들 뺏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더 이기적이고 더 하나님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교회 모습들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다 뭐다? 지옥이에요. 지옥.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복받은 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서 예수로 인해서 진정 찬송이 있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를 봄으로 정말 여러분 안에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예수 안에서만 승리의 부활의 이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